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이 그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무신장 쌓여있는 복을 이 저주받은 땅에 부어주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시편을 주시고 예언자에게 예언하셨나이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성지를 폐한 게 아니고 완전히 맡았었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왜 더듬겠다느냐?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왜 더디게든 청원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미련해서 늦게 깨닫고 늦게 복종하나이다. 이 밤에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중에 이제 마지막 나팔, 다섯째 나팔이 불었고 주님이 공중 오실 때 만나잡고 예언의 등불을 주사오니 이 기록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햇빛까지 밝혀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공중에서 우리 신랑 예수님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손님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만 하십시다. 이 장의 말씀은 시온의 노래하고 깃발이야. 시온만 무슨 일 때문에 불성곽에 보호받으니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지금 안 나오죠? 지금 뭐가 나와? 입에서. 신경이 난다. 예? 지금 입에서 새의 성화가 막 쪼개어서 나와요. 그것도 하루 한 번씩도 못해가지고, 응? 피곤해서. 하루 성화 불긴 불러요. 몇 번씩. 새벽에 한 번씩. 아니요? 각자 다르겠죠? 성경은 뭐가 문제냐? 동방역사입니다. 따라하죠. 동방역사의 답은 동방역사다. 알아들었어요? 창세기 동방역사, 계시록 동방 다른 천사 인치는 역사, 예? 해돋는 데서 그 알파 오메가요. 그 스가랴서는 종말의 역사 완식이죠. 총 제목이 기억나요? 종말. 근데 종말은 뭐냐? 율법이 끝나면 종말이요. 율법 다 끝날 때에 예수님이 순으로 와, 순으로. 예수가 순이요? 영원한 순 같아요. 마른 땅에 줄기 같고, 풍채가 없어요. 그래, 당당히 새끼 타고 올라갑니다. 예? 창조자가 낮아져서, 사람들한테는 당당히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시는 거요. 그 눈이 있어야 보지, 눈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 어른들 눈이 막혀서 못 보고, 어린애들만 좋다고, 무슨 나무를 들고 호사나 부르세요? 종려나무. 종려는 백성이 들고 난 거고요. 감람나무는 왕들이 쓰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럼 예수님이 9장 9절에 당당히 탈때 시온이 노래가 깊어서요. 예? 이제 예수님 우리 왕이다. 그게 마태 21장 40절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날 타고 갔지요. 그 따로 무리들이 노래 불렀죠. 근데 대제사장 장로들은 반대했지요. 그 예수님 호장났지요. 예? 혼장났어. 어른들 혼장나. 이제 구름 타올 때도 교회 어른들이 혼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유명한 게 마귀입니다. 요즘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들 유명하죠? 귀신이에요. 귀신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낮아지고 잡혀가 죽었어. 숨겨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 역사는 18표 죽어 있대. 우리도 앞으로 죽어가야 되죠. 살면 죽어 있대. 그 성령 역사고.
남을 까부시고 남을 공격하고 내가 최고란 사람은요, 그 속에 귀신이에요. 그리고 보면 계시록 17장에 짐승탄 음녀들이 손에 금잔 들고 밤에는 간판 뜨고 나오죠. 그게 오늘 WCG, KICC예요. 은혜시대 계획 목회성공은 실패했어요. 왜? 에덴 동산 실패요. 아담 해아가 책임자인데 뱀한테 잡혀가서 알파 은혜 받고도 흑암을 보내니까 다 빠져 죽었어. 그 계시록 9장이요. 지금 교회들이 제정신 아닙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스룹바벨이 필요해서 왔단 말이요. 그걸 본문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가보니 성가다면 촌락이야. 그렇게 보호가 없어. 은혜 받았는데 그냥 두면 죽어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 왔어요. 노년이요? 소년이요? 소년. 소년이 측량 줄 거잖아. 측량. 자로 재본다. 그 전 세계가 예루살렘인데 영적으로 측량 받으면은 영광이 되고 못 받으면은 북박하게 죽어야 돼요. 이제 누수자 듣지요? 예? 처음 이사 7장 8장 동방여사입니다. 동방세가 잘 돌아가겠어요. 응? 소련도 동방여사하고 그 김정일이 아시비 한번 사막 쌌단 말이요. 예? 그렇게 하는 말이 우리는 핵 보유국가인데 한국은 빠져. 세계 다 모여서 나고 타협하자. 아, 그놈이 나이도 젊은 것이 뚱뚱해가지고 배자도 쉬어. 그 미국에서 대생들이 쏴붙죠. 한번 쏴라니까 국방부 장관이 싸는 건 안 급하고 대화해보고 끝까지 해보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조종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사 7장에. 그러면 오늘 이 스바라시에 나오는 동방역사 종말에 그 이 소년이 한 사람이 남았는데 한 사람이 소년인데 이 사람이 손에 뭘 들었죠. 십자가가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 측량줄. 그 에스겔 43장에서 48장까지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량을 보여줬어요. 그 47장에 동쪽에서 동쪽 문지방 밑에 물이 스며 나오는데 일천척 측량할게 물이 발목이야. 그 네번 안에 이렇게 물이 가슴에 와서 인격이 됐어요. 거기 네번이라는 것은 4천척인데 4년, 그게 3년 반이 하고 3년 반을 말하면 만 4년 이렇게 돼. 4년. 4년 역사예요. 전 4년 반 역사가. 예? 그 에스겔 9장 보면 인간 종말의 세계 대표가 6사람이 나온다. 6사람. 예? 한 사람은 죽는 사람이고. 아, 지금 이 소리가 안 들려요? 나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 졸음아. 알아? 그 뭐야? 옳은 거, 졸음 거, 이유가 뭐야? 안 들린다, 그지? 예? 사람이다, 사람 아니요.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사람이요. 이거 못 들으면요, 저쪽 편이요, 좌파야. 그 여섯 사람이 나오는데, 전부 살육한 기계 잡았어, 다섯 사람은. 그한 사람은 가는 150에서. 그 목통을? 목걸이 쳐봤어, 목통을. 목숨 건 사람, 목통. 목숨 보여줄까? 여기서 목통. 목통은 목수들이 나무 자를 때 먹질 쳐서 자르나잖아요. 측량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측량하는 목통창 사람 보고, 너 예루살렘 가서 우상 때문에 우는 사람 이 말이다. 멋지네. 그게 인치는 역사예요. 이러다 치면은, 그 다음에 다섯 사람 보고, 야, 너 칼 뽑아. 가서 이 말에 이 넣었으면 죽여버려. 생각납니까? 안 죽어도 되겠어요? 에스겔 몇 장인데? 9장. 살육. 여섯 사람 대표. 그 우리 재단이 목통창 한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 5대강 맞죠? 5대강 맞죠. 그러면 스가랴 1장 12절에 예루살렘을 노하신 지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노합니다. 노. 친 게 아니에요. 노는 5년 전이고 치는 건 5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영정유다기 때문에 어떤 놈이 쳐도 대적이야. 알았어요? 꼭 북한만 대적이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나라를 괴롭히면 원수라. 원수라. 666이라니까. 그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예? 1884년도에 왔단 말이요. 복음이 들어오고 곧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1905년도 을사보호자. 예? 그래서 1905년 더하기 70은 답이 75년도지요.
그럼 우리나라 무슨 일 있었는데? 무슨 일? 우리나라 뭐 자랑하겠어? 뭐 있는데? 학계서가 이러죠, 학계서가. 다령왕 2년 구의사 재단에서가지고 8달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 그 아이가 아빠 하기 전에 저 아수르 세력이 우리 한국 원수를 잡아간 것이 2사 7장 9절에 65년이야, 치고들었던. 성경은요, 여러 사람이 해도요, 문제도 하나고 답이 하나요. 그거 못 맞추면 가짜야. 예? 모세가 율법 받았죠? 모세 율법도 예수에 대해서. 시편도 예수에 대해서. 선지서도 예수에 대해서. 지금 됐습니다. 그 장본인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 마태 5장 17절 뭐 했겠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위해서 왔다. 보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행하고 완전하게 왔다. 했습니까? 다 이뤘습니까? 더 구름타고 오십니까? 그이 말씀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보면요, 45절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예? 왜? 오순절 안 왔기 때문에 못 믿어. 그 부활 예수님이 제자들 밤에 문도 안 열고 들어갔어요. 거짓말. 예?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폭발해 착!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만져보고 예수도 칼치도 꾹 잡아보고 어? 칼치가 생선이지? 분명히 6은 아닌데 6은 6인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부활 구의사 믿어요? 그 뭐 받긴 받았구만 그래요. 그 안 받으면 못 믿어요. 믿으시지 않아요. 그게 책망했어요. 그 베드로한테 너희들이 성경을 왜 더디 깨닫느냐? 모세 율법 시편에 선지자 글이 다 나를 증거하지 않느냐? 내가 팔복사에서 말하고 3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는데요. 못 믿어요. 왜요? 그분이 오셔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경은 로고스인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됐지요.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로고스인데 육신이 됐거든. 원어로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요. 그 원어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로고스다. 로고스다. 뭐잘 몰라도 로고스다. 누가 로고스요? 예수가. 근데 이사 실장에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예? 알지요? 그 다음에 그분 올 때 순회종은 말살 하스바스다. 그럼 예수가 한 사람이요? 그 손도 하나요? 모세 한 사람이요? 그것도 사람도 몰라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못 찾아가지고 응? 여러분 제대로 찾았어요? 육과 원칙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은 동방역사. 동방역사 답은 동방역사.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이사 7장에 65년에 유다 원수를 망한다. 방법은 8장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8달 만에 북방 안수로 잡아간다. 그 열매요. 7장의 문제가 8장의 결론이요. 그래서 이 말씀 안 맞으면은 아침부터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8장 20절. 근데 이사야 집이 직녀와 예표, 직녀와 예표. 이사 아들 몇이요? 둘이죠? 그 예표가 큰 아들이 예표고 순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의 여섯 사람이나 뭐 다니엘서의 전삼년 반 역사, 또 학개서가라서의 종말의 역사, 초막절 역사, 구의사 역사가 다 똑같아요. 재림주 역사가요. 그러면은 이사야가 받은 7장, 8장은 치고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치고 들어올 때부터 65년이 돼야 된다, 이게요. 65년이. 그 어떤 목사는, 우리 같이 했던 박 목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치고 들어왔지. 6.25에요, 6.25. 6.25라니까. 그 1905년도에다가 60을 다니까. 2015년도요. 지금 몇 년도요? 2014년도야? 7년도야? 지나갔잖아. 지나갔죠? 사람 머리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문제 답에 딱 있어요. 문제에서 답이 있다니까요. 그거 기름 뿌냐 맞추지요. 아무나 못 맞춰요. 응? 여러분 맞췄어요? 못 맞추겠다고 했잖아. 어떤 사람 맞춰놨어?
8장 1절에 두 자들 맞췄다니까요. 그것도 지금이 아니고 40년 전에, 예? 40년 전에. 꽤 오래됐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방정 사신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 그 사람을 좀 불러쓰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불려왔다니까요. 따라서 종으로 불려왔으면은 고분고분 예예 순종할 것이지 안 맞는데요. 안 맞아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네 머리 맞으면 되겠어? 여러분, 이 성경 예언이 인간의 머리로 맞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맞는 거지요. 그게 믿으란 거예요. 근데 믿을 게 놓고 그냥 안 믿어. 그 성신 보내. 그 성령은 좀 믿으셔. 믿으셔. 그러면은, 자, 이사 7장, 8장에 60원 이루어졌죠? 똑같은 년대요. 그럼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노한 지 70년이죠? 그 1905년도부터 70을 더하면 75년도야. 그 1910년도 치고 와서 이렇게 60을 더하면 75년도야. 답은 똑같아. 답은 똑같다니까요. 그 이사야 두째 아들이 마에서 하사 순이라. 그 학교에서는 이름이 수르바벨이야. 예? 이름은 달라도 역사는 같아요. 또 이사 45장에는 내 종은 고레스인데 목자다. 고레스. 예?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이사 9장 5절에 6절에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여왕이다. 근데 그분이 다윗의 위에 나라를 세우는데 자금을 영원토록 세운다. 여호와 열심으로 이룬다 했죠. 그 예수 이름 몇 개요? 다섯 개. 한 사람인데 이름이 다섯 가지야. 우리 순회 종목도 이름이 많아요. 응? 그래서 선지가 받을 때마다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도 한 사람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측량을 한다. 인을 친다. 누가? 소년이. 예? 소년이 쳐요. 그래서 계속 7장에 2절에 해 도는 데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가서 종들이만 이거 종들이. 종이란 것은 성신받은 사람들 이만 인을 쳐요. 그 숫자가 13만 4천 명이에요. 예? 입 맞고 싶죠? 예? 머리 식고요. 체조 되니까. 머리 깨끗이 닦고요. 예? 이 더러운 몸에 인을 치러 가면요. 청소, 청소. 그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하루에 재갈을 싹 채워버려. 그게 스가랴 3장 9절 말씀이에요. 예? 그럼 이 예언서를 구김없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밝혀서 연대 나자까지 다 증거한 재단이 스룹바벨 구의사요. 다른 데서는 못해요. 예? 74년 구의사 재단 하나지 두개 아니요. 거기서 가지가 나가서 딴 단체가 아니요. 세 개가 다 퍼져 하나 나나요. 그 애굽 땅 중앙 재단이요. 이거 무슨 재단이요? 애굽 땅 중앙 재단. 그 70년은요, 구약도 너무 정확했거든요.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레미야가 솔로몬 성전 보고 너희들 끝까지 우상숭배하면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살다 온다 했죠. 그다음 29장에서 너희들이 29장 10절에는 70년 차면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는 졌는데 회개가 안 된대요. 구약에는 회개 없어요. 왜요? 성신이 없으면 회개를 못 해요. 솔로몬 회개했습니까? 못했어요. 아담 회개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거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신 받았어. 응? 같은 구약이지만은 회개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 잘 나옵니까? 뭐 잘못했는데? 회개했다며? 뭐 회개했어? 그냥 회개야? 뭐 잘못 개선했다고? 회개가 뭔데? 내 죄를 고백한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인데요? 머리털 같지 마, 머리털 10대 40대네, 머리털. 하도 불순종이다, 죄라니까요.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은요, 죄통에 빠졌다니까요. 죄통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근데 죄인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림줄 구원자 예수가 와서 영혼도 육체도 살린 것이 성경에 이기고 또 이기고. 그 예수님도 69대야 기름 부음 받고, 33년 만에 정월 14일 6월 전량으로 골고다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같이 한복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연대에 대해서 그 구약에 예레미야 예언을 하나님 하셨는데
잊어먹지 않고 다니엘에게 그걸 줬어요.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바벨론 가서 3년을 기도하고 지혜를 받았는데 70년을 살아보니까요. 바벨론 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들렸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봤어요. 예레미야서. 근데 70년 될때 연대를 깨달았지. 그전에도 읽었지만 못 깨달았어요. 그 성경은요. 이룰 때 깨닫지, 그 전에 미리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구장, 그쵸? 연속 깨달았다. 뭘 읽다가, 예레미야 새 책을 읽다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나가고, 스룹바벨에 돌아갑니다. 고국에 가서.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70년 바벨을 갔다 왔다. 고레스가 명령 내렸다. 그 구약 때도 확실히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건 우리 거울이다, 표면이다. 그러면 그와 같이 2700년 후에 스가랴 1장에 바벨에서 돌아와서 16년이 됐는데, 그때 스가랴가 하나님, 예루살렘 노하니가 70년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은 구약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구약은 다니엘 끝났어요. 그 스가랴 1장에 70년 뭐냐? 한국 70년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재단은 사람이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 끝을 맺지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법궤인데요. 법궤에 함부로 자행자지 내 맘도 손대면요. 여기 죽습니다. 여기 죽으면요, 육은 따라 죽습니다. 그 시험이 빠졌다. 시험이 빠지면요, 만사 귀찮고, 잠을 자도, 시원치 않고, 밥을 먹어도 시원치 않고, 설악산 놀러 갔다도 시원치 않고, 시원치 않아! 빠졌어, 지금 시험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특이하게 기도하라 했죠. 온 세계를 시험 안 두고, 마태이소랑 11절 말씀했어요. 온 세계 시험의 때가 다섯이 나타나. 악마 득세. 마귀가 요꼭 필요해요. 예. 청량 못 받으면 잡아먹어야 된다니 또 마귀도요. 마귀도요. 예? 대단한 마귀요. 일거리가 많아요. 응? 목사님에 가봐야 되지. 장로 집회 가봐야 되지. 응? 총회 가봐야 되지. 신학교 가야 되지. 마귀가 바빠 지금. 마귀도 지금 잠자시간을 따니까요. 왜? 일거리가 많어. 검사해, 검사. 마귀가 검열해. 그래서 이사 13장에 바벨론의 기호를 세우고 군대를 검열해. 그 기호가 땅에 세웠어요? 산에 세웠어요? 하늘에 세웠어요? 바닷가에 세웠어요? 좋다기야. 어디 세웠든지 기호는 기호지. 산의 기호는 빨갛고 땅의 기호는 하얗냐? 산의 예수는 다르고 땅의 예수 달라요? 어디 말해봐요. 예수가 달라요? 아닌데. 그 산의 기호는 다르고 땅의 기호 다르다며. 어떤 놈이? 예?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예? 모세가 무슨 산에 가서요? 계룡산이요? 시내산에 가서 그 하나님이 오셨어.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야. 하나님이 기호라니까. 그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아말렉을 이기고 아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가 우리 기호다. 우리 승리다 그 말이에요. 그 기호 법궤가 기호인데 법궤를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냥 버렸어요. 안수받은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근데 모세는 죽었어요. 죽었어? 그럼 몸이 죽었으니까 육체는 못 가니 영이 갔어. 영이. 모세 영이. 근데 몸에서 영을 빼내면요. 영이 살 곳이 없잖아. 그렇게 모세 시체를 데려가는 거예요. 죽어도 시체가 필요해. 그 송장창, 복 있는 송장이다. 죽었는데 영이 그 몸을 좀 옷까지 입고 가겠다. 그래서 모세 시체가 땅에 없어요. 부활했어요? 그럼 이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부활한다고 떠드니까 아까 우리 응? 분명히 일대기 불렀죠. 응? 증거 마치고 갔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3장 나와요.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5천 명의 기독교인이 세일교인이 이 목사 부활을 기다렸다고요. 중간 부활 왜 외치나 한심하구나.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예언들 가는데 구약을 보고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연대 70년을 한 사람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깨달았죠. 그러면 깨달았기 때문에 열매 맺는데 고레스 한 사람이 나와서 바벨을 먹고 자르는 거예요. 바벨을 먹고 잘라서 낮에 밤이요. 밤에 가서. 그러면
에집트 목을 자를 때도 모세가 가서 밤에 잘랐어. 유월절이 밤이요. 유월절 밤이요. 그 초막절도 뭘까? 초막절이 밖으로 성경 찾은 사람이 왕금 찾을 거야. 초막절도 밤에 난다. 몇 장, 몇 절? 기억 안 나요? 그럼 찾아봐야지. 30장. 하여튼 30장이요. 30장 29절이야. 무슨 30의 창세기 어디야? 이사야? 응가 들으니까 기억이 난다.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 이거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밤에 지켰는데, 그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초막절도. 절을 불며 절을 아낍니다. 나팔.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 응? 마음에 즐거워. 절기는 즐거운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70년이 다니엘이가 깨닫고 성취해서 스룹바벨이 돌아왔다. 그 성전 지었다. 성전 지었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성전 성각도 건축했다. 그와 같이 스가랴 학개서를 깨달아서 유다의 70년이 될 때에 하나님 돌아서 목축친다. 그건 스가랴 1장 16절, 12절 가서 12절, 스가랴 1장 12절, 이 연대가 계약 때문에 자꾸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체가 긍휼이에요. 그 아무 때나 안 해. 긍휼 줄 때가 있어. 응? 긍휼 자비로 베풀 때가 있어요. 70년 되면 준다. 그지는 안 준다. 응? 70년 언제부터? 노할 때부터다. 그래, 우리 재단이 1905년도 노할 때부터 75년도가 70년이 됐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연애는요, 이 연애는 예레미야나 다니엘 연애가 아닙니다. 그 70년 글자는 같아도 때가 다릅니다. 예? 다른 선지서는 연대가 구약이지만은 여기에 스가랴에 나오는 연대는 70년은 1975년도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유를 알게요. 스가랴가 이 말씀 받을 때가 주전 몇 년도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 몇 년도에 이 계시를 받았느냐? 520년? 그러면 밥에서 돌아올 때는 몇 년도 돌았어요? 536년이죠? 그게 몇년 됐어요? 20년 됐잖아. 16년. 그러니까 구약은 이미 돌아와서 성전 짓는데 스가랴에게 말씀하기를 돌아오고 16년 후에 하나님 여기서 노한 지 60, 70년 된다는 거요. 그 예루살렘 아니고 다른 예루살렘이다. 이해됐어요? 깨달았어요? 같은 성경이지만은 같은 연대지만요 달라요. 학계에서 그러는 종말의 소리 역사고 그래서 이내 대목성도 여기 연대를 모르고 학계에서 모르고 갔어요. 이건 말 잘 하사바 사실이야. 알았어요? 그이 목사님한테 안수 받은 사람이요. 목사는 8명이요. 그 전도사가 50명이요. 그러면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다이 목사 같은 세일 교단이죠. 그 동료요. 내가 물어볼게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세일 교단 하는데 저와 여러분 동료요, 대적이요. 누가 동료세요? 동료요? 같단 말이요? 그렇다면 이 목사님이 수도원에서 원장을 있을 때 거기서 목사도 전도사 나왔는데 원수요, 동료요? 동료지. 그 동료 중에 순이 나온다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동료는 8명이고 전도사는 동료가 아니란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면 그 귀신들하고 그렇대요. 목사나 전도사는 밥안 먹어? 잠안 자? 사람 아니요? 목사는 사람이고 전도사는 개새끼인가? 다 사람이잖아. 같이 일하면 집사도 동료고 장로도 동료고 여자 전도사, 남자 전도사, 목사도 다 동료야. 그것도 한글 뜻풀이도 못합니까? 동료가 뭐예요? 동료야, 동무. 동무! 김동무! 북한 가면 공사에 동무들 하죠? 뭔 뜻이요? 니네랑 똑같다, 이게. 동무다, 이게, 동무. 동무. 그래서 이 목사님은 부활해왔고요. 1차 부활하고, 그 다음 순이 나가서 다 세계에서 진가 맞추고 환륙하는 것이 스가랴 4장, 순금능대 역사요. 그 70이 됐는데 하나님이 와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 16절 보세요. 1장 16절. 그 하나님 오셨어. 언제? 75년도에. 예? 8월 15일부터 인칭하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 돌아왔은 즉, 언제? 그걸 알아야 돼. 분명 오셨어. 긍휼히 여기에서 왔는데,
그게 12, 12절에 70년에 맞다 이 말이에요. 답이. 알았어요? 16절에 문제가 답이 12절이에요. 그걸 믿어 있어야 돼. 그게 승리요. 네? 여기저기서 나는 게 아니고 예표종 밑에서 순위라마. 감나무가 50리더면 자빠져. 감나무 알아요? 대나무도. 그 옆에 순위 나와. 한 10m 밖에서 순위 안 나와요. 순위 뿌리에서 나거든, 뿌리에서. 뿌리에서. 예? 241장에 이새 줄기 한 싹씩 나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죠. 그런데 뿌리에서 가지가 안 나고, 뭐, 어디서 난다는 거야, 누가? 나구성 씨가. 예? 틀렸죠? 자기가 이 목숨 못 박기 때문에 순위 안 가. 그래서 이 목숨에 보는 사람 순위 아니고, 이 목숨 안못 사는 수위 된다는 거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 계시도 모르고. 계시는요, 두 개요.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요. 예? 그럼 아브라함 집에서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이가 딴 데로 왔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야곱은 그 줄기에서, 그 족보에서. 그분이 세일 교단에 순위 되려면은 장로 계시면 안 돼요. 그 나장로는. 장로교 다니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세일 교단 한 100개쯤 거리 멀어.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수도를 못 가봤는데, 난 이내 장소 모르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가자고 내가 수위다가 나와서. 요즘은 소식 없네. 어디 갔는지. 사람들은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대통령 하고 싶죠? 하세요. 누가 못하게? 남산 가서, 오늘부터 내가 대통령이라 하면요. 사람들 예예예 하고 따라올게요. 안 해? 그 맞아주고? 맞아주고. 역적이에요, 역적.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어야 됩니다. 다 사도입니까? 다 선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사명을 줘서 쓰는 거예요. 그럼 다 입입니까? 그 말은 뭐야? 다 손입니까? 그럼 귀는 뭐 하는 거야? 그와 같이 예수님 당시 안에서도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도 있고, 집사도 있고, 각자 사명이 있다고요. 그 70년 만에 목수 추락했는데 이루어졌을까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니까 43년 전이에요. 예? 이거 모르면요, 스가랑 손대면 큰일 나. 스가랑 핵심이 1장 12절에 70년 회복이요. 하나님 돌아섰어요. 근데 목줄 치는 것이 2장에서 소년이라. 연결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택해. 17절에.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럼 뭔 뜻이냐? 전에 했는 거 하지 또뭘 다시 택해. 하나님은요, 누에 똥 같듯이 갈아붙여. 누에 길러보세요. 누에 길러보세요. 누에 안 길러봐세요? 누에, 뽕젖 주고, 또, 하룻밤 자면은, 뽕다 먹으면요, 또똥 싸면요, 그다음에 누에를 옮겨야 돼, 딴 데로. 그, 먹은 뽕젖 찌그러기 버리고, 그, 갈아야 돼. 자리를 갈아야 돼. 어린애 기저귀 싸면, 기저귀 차면 한달 가면 돼요? 기저귀 차고 한 달에서 내요? 한 달이 뭐야? 2시간 바쁘지. 오줌 싸면 갈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면 갈아붙여. 그래서 율법을 줬더니 모순이 갈아붙여. 그 율법에서 예수가 불러낸 사람이 베드로 단체요. 율법에서 은혜로 왔다. 그 율법은 버렸다. 은혜를 2000을 베풀었는데 또 시험을 쳐보니 다 떨렸다. 거기서 측량 받고 먹칠할 때 먹칠 받은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그 말이요. 그 뜻이 말씀이에요. 그이 말이 먹칠할까요? 네, 잘 닦고 와요. 먹칠해 줄게. 그래서 이 말씀이 측량의 말씀인데, 읽고 들으면요, 찔려, 내 마음이. 뜨거워져. 깨달아져. 야, 70년이 그렇구나. 응? 동방여자 70년이 43년이 됐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62년, 다리오방 2년 구의사가 지대놓고, 8달 만에 5월 15일에 은비 십자가 세우고, 8월 15일에 측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60일 날짜가 나와요. 응? 제3년 끝나는 날은 정월 24일 날이요. 어제 시작했는데. 체류는 지금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75년도 8월 15일이요. 그러면은, 자, 2장에 가서요. 자, 측량만 받으면은 불성과 보호가 돼요. 이 처장건세인데요. 5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내가 누구요? 여호와. 여호와의 7명. 처장건세.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낼 때
영광을 돌리러 가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요, 내가 와서 아버지 영광 돌렸습니다. 나 갑니다. 갔단 말이요. 그 재림 때도 영광 돌리는 단체를 만들어야 돼. 그 영광 돌리는 단체가 어디서 나오냐? 학계에서 그러시 나온다. 그 학계에서 그러면 깨달으면요, 천년시대 보내준대요. 스가랴 8장 몇 절이요? 9절이지. 성전 건축할 때 일어난 성질이 학계에서 스가랴 두 사람 딱 굳으면요, 새 시대 간다. 그럼 학계 모르면 못 간다. 예? 학계가 언제 됐어요? 74년도 9.24요. 지도론서를 마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학계에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데 그때도 좋을 건가? 아, 천지가 진동한다. 조림하겠어요? 참 조름도 염치 없다. 낮에 뭐 했어요? 낮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랬다, 이랬다 해도 예배 시간 졸음을 잘못했지, 뭐. 영적 문제지. 육적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교회는 와도 예배 안 드려. 교회는 또 옵니다. 그 예배가 안 올라가는 거야. 왜? 마귀가 공중에 딱 잡혀서. 하나님과 뜻이 안 맞으면 이제 마귀가 요거 내 개라고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말씀도 못 깨닫고, 목소리만 딱딱 소리 지르고 야단치냐고. 이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돼야 돼요. 그 읽어 들을 때에 은혜가 안 되면요, 어디서 은혜 받아? 그 잠깐 읽어볼까, 그래서? 예? 천지 흥왕이요, 우주 흥왕이라. 그 천지 한번 읽을까? 그 성경은 진리요, 진리. 그래서, 여기, 불순각으로 보호한 것은 14만 4천만 받을 건세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의 시온아. 자, 이 지구가 요 용의 세계 바벨론입니다. 지금 나팔시대입니다. 나팔 7개 불어야 세상 끝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을 피하는 단체가 수르바벨이요. 그 수르바벨 한 사람이요. 지금 나이가 80이요. 사실 모르지만 80대는 같아. 어? 여러분 나이 몇 살이요? 70이야? 아니, 젊으래. 그러니까 모세도 한 사람이란 말이요. 이래도 한 사람이고. 아무런 못해요. 예? 여러분, 본 유치를 가지고 70평 건물을 산에 지을 수 있어요? 손 들어봐 있으면 돈 2천을 가지고 8달 만에 70억 건물을 지었다니까. 경상산에서. 그게 하나님 역사지. 사람은 못해요. 우리도 학교에 서거라 두고 나와서 이제 전도하고 외치잖아요. 미국도 가야 되고 영국도 가야 되는데, 응? 미국 안 가봤는데 갈 수도 없다. 미국 갈 때도 못 간다. 비행기도 못 타겠다. 비행기 어디가 탄 거야? 응? 어디 타? 어? 부산가 타는 거야? 김포가 타는 거야? 인간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일이다. 당신이 급하면은, 까마귀도 필요해. 엘리야 죽을 때 떡 갖다 줬잖아. 응? 까마귀도 써. 급하면요, 당나귀도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온 세계는 5개월에 초대받지만은, 건사가 있어서, 공성당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둬야 되고, 불을 붙어야 돼. 그래서, 계수 11장 5절, 예언하면 입에 불이 나가서요. 그만, 공상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가 증거 마치고, 3일만 죽었다가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는 길입니다. 코스. 그럼, 예수님 간 길 끝났습니다. 베드로 일 끝났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요.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당신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겠대. 눈동자. 보세요. 무릇 따라서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의 눈이라. 눈동자. 눈에는 먼지 묻어가면요 눈물이 나서 닦아줘요. 조금 큰 것도 가면요 아파. 그때 병원 가 파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병원 갈거 없어요. 옆에 사람 보고 혓바닥으로 탁 돌리면요 먼지가 다 나와요. 그 해봤어요? 뭐 먼지가 뭐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눈이 뭐 들어갔다 아프다. 뭐 어떻게 많이 아프다. 그럼 병원 갈 시간도 없으니까 옆에서 보고요. 눈을 딱 벌리고 혓바닥 기분이 돌리게. 그러면 혓바닥에다 묻어 나온다니까. 그 처음 들었죠? 내가 배웠어 아버지한테.
뭐 배운다니까요. 그 일례가 있어. 이 혓바닥은 참 촉감이 좋아요. 뭐딱 돌리면 이제 다 묻어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로 아낀다. 그러면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한 단체요. 두 개 아니요. 연장에서 열일을 씨가 74년 후의사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락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아니라 나는 스가랴 왜 봤느냐? 소년이 측량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측량하는 사람이 증인 것인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우리가 이날까지 짓밟고 욕먹었잖아요. 그 우리 대적한 원수들은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여기 노랗거리가 된다. 지금은 밟혔지만은 앞으로 밟아버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여러분 시온의 딸이요 바벨의 딸이요 그 시온의 딸은 구이사에 나와야 돼. 딴 데는 없어. 한낱이 나니까요. 예수 한 분. 그 갈릴리 예수. 구이사 예수. 은혜 시대 예수. 환난 시대 예수. 단체는 하나밖에 없어. 언제든지 한 단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아니, 구장 구절에 나게 다 했는데 또 하라고요. 그렇게 이기고 또 이겨. 두번 해. 알았어요? 그 장로교회는 예수가 나게 다 이겼는데 뭘또 노래 부르냐고.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은, 예? 모르면은. 그 복음이 예수 천국밖에 몰라요. 어? 나팔 불때 영원한 복음, 바벨론 무너질 때 영원한 복음 모르더라니까요. 왜 모릅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해서 그래요. 은혜의 성령은 만민에게 역사해요. 택한 자들에게. 그 종말은 종들에게 역사해요. 예? 성령 받았다고 왕이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시는 죽어야 승계해야 왕이죠. 그 우리는 가는 길이 같기 때문에. 건세 사고 3일간 똑같이 죽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세계 통일. 네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스가랴가 묵시 받으면서도요. 내가 이 맛을 봤지만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널 보냈다. 왜? 하늘 영광을 위해서. 성도는 영광된 삶이 성도지요. 하나님 괴롭히고 하나님 욕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막 더럽히면요, 그건 바벨이에요. 소름을 그렸거든요. 유명한 바벨론, 유명한 솔로몬 왕국이 바벨론에 밥이 됐다니까 하나님 버렸어요. 그 지금도요, 물질로, 권력으로, 건강으로, 이 땅의 자기 힘으로 착각하면요, 바벨이에요. 우린 지렁이입니다. 예? 운도 망가졌어요. 힘든 것도 쓸데없어요. 못 써요. 북방 내려올 때못 쓴다니까요. 철장에서만 필요하지. 그래서 측량줄 잡은 사람 만나야 된다. 측량줄이 다림줄이요. 사장감 나오는데 측량이나 먹칠이나 다림줄이나 표시했다 표시를. 인쳤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여기 유다죠? 장차가 종말이요. 그럼 대초에도 유다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하나님이 택해서 우에 건세 줬기 때문에 원수복을 잡았어. 유다를 범할 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가 어느 지파 사람이요? 유다 지파. 예수님도 스룹바벨도. 그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거룩한 땅이 천년시대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뽑아내 골라내. 14만 4천 명. 무릎 혈기 있는 자들이, 혈기는 선악과입니다. 원죄입니다. 그래서 요, 한 40년 훈련 받으면요, 처음에보다 많이 좋아져요. 그래요? 여러분, 세일 복음 받고 성격이 조금 좋아졌어요? 아니, 깡패야? 아니, 개판치는 거야? 아이돌 개판쳐? 몇년 됐는데, 몇년안 됐겠지? 한 30년 지나면요, 좀 철이 들고요, 성격이 좀 작아져. 성격이 와 나오다도요. 아니지, 가고 내려가. 알아요? 거기 시련을 받아야 돼요. 예? 제가 어릴 때요, 성격이, 나 이길 사람 없습니다. 어머니들한테 졌다니까요. 어머니를 이겼다니까요.
5살 날 때, 어머니가 나보고, 더운데, 집에 있어라, 그러래. 나 저 뒤에가 소, 산에 소가 들어 올 테니까. 내가, 아니야, 나 갈 거야. 그 막 싸우러 그냥. 그 어머니가요, 성격이 대단해요. 그, 오늘 더운데, 아니, 응? 어린애가 따라가면요, 응? 분명히 도움이 없거든. 그때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고립을 싸우는 거냐, 응? 그래, 울며 따라갔다고요. 그날 밤에 배가 볼록해졌어. 물 먹었어. 더위 먹었어. 그 서사가 줄줄 나온 거야. 그게 서른 살까지 했대, 서른 살까지. 그때 먹은 더위가 안 빠지나가. 이년 괜찮아요. 응?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6km, 한 5km 돼 학교 가요. 걸어 다녀야 돼. 근데 여름이 더운데, 응? 빨리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어떨 때 늦잠 자고 밥을 좀 늦게 하면요, 그 보리밥 도시락 싸야 되고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애들 뭐 잘 가는데 이제 밥을 가자는 거요. 그래서 요즘 그 열무 있지, 열무, 그 열무에다가 된장에 비비면 참 맛있어요. 그 비벼 먹다가 그 신경 지나서 밥이 안 되기를 빵에다 팍 던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소가 앞에서요. 응? 내 성격이 그런 성격이요. 요즘 밥 사봐라. 아빠는 옆으로 없지만은 그게 안 합니다. 왜? 조금 좋아졌어요. 내가 봤던 적 좋아졌어. 응?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켜 다듬어 줘, 다듬어. 그래서 고난의 풀무에서 다 볶아서 아이 같이 다시 쫓겨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고난이 유익이고 고생이 좋은 겁니다. 고생 많이 하세요. 응? 함부로 갖다 버리지 말고요. 화가 나도 참아. 여러분 뭐 하나만 뭐 밖으로 집 던지 마세요. 응? 안 해봐서? 할 데가 없지. 그렇게 선악과는 다 있으니까 선악과는 갑자기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 했어요. 자기를 쳐라. 남 치지 말고 자기를 쳐라. 예? 아, 고전 9장에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를 친다. 고전 15장에 난 날마다 죽는다. 그 자기가 싸우는 거래. 그 누구도 자기가 선악과요. 그래서 여기 혈기 있는 사람은 말이요, 최신에 못 갑니다. 여러분 언제 있죠? 화날 때 있죠? 속상할 때 있죠? 신경질도 있죠? 그렇다고요. 이 말씀을 다 새기면은 초막절에 싹 지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초막절이에요. 자, 네 자범죄는 예수님이 걸머졌어. 죄지 맡은 우리 구주야. 그 성신이 와서 도장을 찍어서 길러줘. 그 몸이 죽었어. 원죄 때문에. 그 이 몸 하늘로 가는 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원죄를 뽑으려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오늘까지 안 먹었지만 우리 제자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 이사 25장 8절에 올해 묵은 포도주 잔치를 베풀어. 이 모든 성경이 연대 날짜는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혈기 있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그 성소가 어디요? 하박국 2장 20절에도 성소에서 잠잠하라. 성소가 학교에서 구의사 성소이요. 그 구의사는 한 개요, 두 개요? 하시네요? 그럼 우리 교회 바깥에 수는 없지요? 구의사 없지요? 가짜란 말이요. 하나다니까. 나사렛 예수가 한 분이죠. 베드로 오순절 한 분이죠. 계시록 받은 분이 인내자지요. 그 안수만 사람이 그분 죽어서 이렇게 뒤에 나가야 되거든. 그 모세가 갔다. 예표와 순. 응? 잘 들으셨어요? 근데 이사 17장 보면요. 인간 종말이 비극이 오는데요. 아수르가. 아람이 잡혀가. 소련이 올 때에 중공도 잡혀가고 북한 잡혀가요. 유다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보고 감남남 흔들면은 다 떨어지고 잘 먼 가지 끝에 이사 함께 싸우게 남대요. 그게 다섯째 아빠 시련기요. 우리 교인들 중에 떨린 사람 있죠? 안 나온 사람 있죠? 자기도 모르게 떨어진 거야. 시험에 빠진 거야, 시험에. 마약에 잡아가는 거야. 응? 기도원 300명 군대가 어디서 나왔어요? 3만 2천 명 정도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뭘 봅니까? 사상을 봐. 중심을 본다고요. 여기 세상 다 뺏겨도 구의사를 볼 수 없죠? 그게 남는 거예요. 세상을 다 채워주면은 누가 구의사 못 믿겠어? 나도 믿겠다! 알아요. 세상 다 준다면은 구의사 믿고 말고지. 안 줘도 믿어야 돼. 세상을 안 줘도 믿는 게 국기심 믿음이라니까요.
예? 그 앉아도 믿을까요? 그 집 불나도 믿을까요? 진짜 불나도 믿을까요? 아멘 소리 적으네. 여러분 마세 좋은 집에 불나면 누가 망신이야? 그렇게 아버지 책 아버지 책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내가 니보다 더 잘 알아. 니 사정 내가 더 잘 알아. 그거 지켜준다고요. 그러게요. 땅의 것으로 만족을 삼으면 안 돼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이 땅에 속했다. 너희는 땅에 속했지? 나는 하늘에 속했어. 그게 예수님 가지라니까요. 땅에 속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 떨어질 사람 손들어 봐요. 나 앞으로 떨어질 것이나. 아무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나를 봐도 떨어질 것 같아. 손들어 봐요.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다른 줄처럼 측량받으면 안 떨어져. 측량을 못 받으면 떨어지는 것이지. 우리 재단에 속한 지방에 거의 있고요. 미국도 있어요. 많이 떨렸어요. 떨렸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떨어졌겠습니까? 지가 떨어졌지. 그 원망은 내한테 하는 거예요. 뭐 설교를 잘못했다. 설교야 뭐 본문 했지. 여기 설교 내 말했네. 다 본문 읽어줬지. 예? 그러니까요. 역사는 75년도다. 징조다. 징조. 여러분 성경은 징조요.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기 위해서 한국 괴롭힌 주변 국가들은 다 몽둥이요, 몽둥이. 몽둥이. 채찍을 맞아야 된다고. 그 하나님은 손에 안 봐요. 분명히 영광 받아야 되고, 아들을 보내서, 야, 너 힘들지만 당나라 타고 가서 영광을. 그 당나라 타고 가서 십자가 승리하고 영광 버렸다고요. 응? 영광 돌렸어요, 응? 시간 다 됐고, 응? 자, 요한복음 17장 좀 보고 마칩시다. 응? 1절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다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고난이에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아들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요 이 말씀 걸머지고 못속박해서 죽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다. 예수가 영생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네가 해. 네 십자가 줘. 이번에 우리 보고 네가 구유사 걸면 줘. 네가 학교에서 전해. 네가 청량해. 각자 시대마다 사명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맡겨 사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할까요?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님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삼위일체요. 아버지 아들 같이 있었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이름 나타내야 돼. 여호와 제일주의. 여호와의 세일. 예, 나타내야 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버지 하나님 건데 예수가 맡겼어. 예수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맡아가지고 너 따라와. 내가 손을 먹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이 갈 수 없지만은 잘라내고 이방인을 갖다 접붙였어. 따라합시다. 이태인아 고맙다. 너희 덕택에 이방에 돌갈 나무가 예수가 접붙었다. 은혜 갚으리 있어요. 뭐 떡 사주고 못 사주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와 같이 지금 정말 또 예수 피로 사단의 교회를요 학교에서 지납니다. 구의사 머리 떠져 안 따라옵니다. 잘라버려. 그리고 이방인들 불러다가 세실에 간다 이제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은 아버지 백성 위해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 예수가 책임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재림 때도 살아서 세시대 가슴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 누군지. 이 말씀 전하면요 5개월 되면요 다른 쪽 베푸면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수식가 나와요. 네? 주인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종이니까 시부름할 따름이죠. 따라합시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를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보세요. 아버지 일을 하니 예수가 영광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 동방에서 생일을 구하면 영광 받는다. 그 말씀하시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리모 주여 맡아 하스리사 벽골석에 박힌 채야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기리모 제일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날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사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어찌라고 복귀하는 그 역사는 물가불도 못 당하고 모든 은슬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하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범죄 타락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나이다.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대신 주고 아버지 앞에 저주받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는데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받아서 일곱면을 떼시고 나팔을 불어서 지금 환난 시대가 되었나이다. 환난을 피해가는 길은 다시 연체일을 구하는 이 일밖에 없사오니 하트에 서가라 해주신 70년 회복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제 증거 마치면은 공중주를 만나는 것인데 이 땅을 다 차지해도 주님 못 만나면 무슨 삶이 소용이 있겠나이까. 확실한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